10시에 문 여는 쇼핑몰에 9시 반부터 와서 놀고 있는 꼬맹이. 날씨가 진짜 좋아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남. 유후. 가보자. 5만 원 정도 할까? 빨리 사. 배고파? 배고파? 응. 빨리 사고 빨리 가. 블래쉬 클렌저 파네. 빨리 사. 뭐가? 뷰러? 이거는 브로우. 컬러풀해. 마스카라가 핑크, 파랑, 초록 있어. 관리하고 가자. 엄마가 사고 싶은 걸 못 찾았어. 하이라이터, 섀도우. 사고 싶은 걸 못 찾으면 가자. 색상 너무 이쁜데? 근데 립스틱은 나왔어. 해봐. 진심이야? 다른 색. You can email it to yourself. Ah, really? Yeah, like right here. Ah! You can take a photo, yeah. And then it sends it to your phone. Ah, okay. Eyeliner. 색깔 이쁜 게 너무 많은데? 한 개만 사. 한 개만? 알로하. 말리부. 말리부 정도라면 될 것 같은데? 보라색? 근데 이거는 아마 펜 타입이라서 엄마는 번질 것 같아. 엄마는 젤 타입 사야 되는데? 여기도 펜타입이고. 그지? 걔는? 섀도우잖아, 걔는. 아마 이쪽을 사야 되는 것 같아, 엄마는. 아, 이거다. 여기서. 에헷! 샀어요. 행복함. 에헷! 아이라이너를 샀다는 게 제일 좋은. 갈색이 잘 어울려야 될 텐데. 짜잔. 그래서 제가 산 거는 이거예요. Colorful Ink It Felt Liner? 아,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Waterproof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이거 색상이 되게 독특한 게 많았는데 차마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약간 갈색으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2번이고요. Cut or Joy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여행하는 내내 써봤는데, 워터프루프가 되긴 해요. 근데, 오후가 돼서 유분이 나오니까 아래쪽에 약간 번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아이섀도우 바르고 위에다가 그리면 번짐이 그나마 좀 적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붓펜 타입이고요. 되게 끝이 가늘죠. 그래서 라인 그리기는 정말 쉽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굵게도 할 수 있고 얇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색상이 굵게 그릴 때 얇게 그릴 때 약간 다르죠. 보통 이렇게 옅은 갈색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가 살짝 건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이 바른 건 지금 너무 많이 발라서 그런데 얇게 바른 거는 번짐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밤이 돼서 유분기가 나오면 네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 그럼 제가 이거 클렌징으로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말라가지고 안 지워집니다. 어떡하지? 짠, 클렌징 워터를 묻혀왔는데요. 잠깐 얹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세포라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가격대가 어떻게 설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산 아이라이너가 14불이고 주에 따라서 세금이 다른데 8% 정도 붙었습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 16,000원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선이면 괜찮은가요? 잘 모르겠는데 워낙 요즘에 막 만원에 막 팔고 막 이러니까요, 아이라이너를. 잠깐 얹고 있었는데 요 정도.
네, 클렌징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너무 잘 지워집니다. 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문질러서 안 지워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화장품은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게 정말 번짐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사실 조금 슬픕니다. 건성이시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약간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었는지 지성이 돼서 밤에 엄마가 눈 밑에 좀 봐봐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어쨌든 아이섀도우랑 쓰면 좀 낫고요. 아니면은 낮에 한 번씩 파우더를 좀 발라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일단 색깔이 너무 이뻐서 저는 잘 쓰고 있고요. 다음에 좀더 파격적인 색깔을 구매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뿅!